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께 활력을 드리는 컴스TV입니다. 영탁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신랑수업, 어느덧 초창기 멤버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영탁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매주 수요일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랑수업에서 지금까지 영탁이 자리를 지키며 멋진 신랑감으로 변신한 오뚜기 같은 정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신랑 수업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9시 20분에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뉴스코리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미만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에 비교하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높은 시청률이 나오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신랑 수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영탁에게 있어서는 좀 안쓰러운 일들이 많이 있던 시기입니다. 바로 구설수가 최고조에 있던 시기입니다. 새해에도 끝나지 않은 구설수가 이어지며 영탁과 영탁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수업 임정규 PD는 영탁의 선함을 믿고 프로그램에 중도하차 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PD입니다. 임정규 PD는 신랑 수업과 더불어 피는 못 속여 랄라랜드, 아이콘택트, 분노왕, 중국판 우리 동네의 예체능 등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PD입니다. 임정규 PD와 영탁의 만남으로 영탁의 구설수는 조금씩 사라지며 다시 대세반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에 영탁도 고마움을 생각하며 더욱 신랑 수업에 열심히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탁에게는 현재 고정 프로는 신랑 수업 하나뿐입니다. 그렇기에 영탁에게 있어서는 애착이 가는 프로일 것입니다. 영탁은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잘 버텨왔습니다. 단독 콘서트 현장에서도 자신이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게 모두 팬분들 덕분이라며 그동안 참고 참고 또 참아내길 잘했다며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영탁은 오뚜기 같은 정신력을 가진 게 틀림없습니다. 8월 10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도 영탁은 오뚜기 같은 정신력을 발휘했습니다. 영탁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갔습니다. 영탁은 남자의 정력에 좋다는 부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훈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탁은 참으로 인맥도 훌륭합니다. 영탁은 계곡에서 물놀이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나갔습니다. 영탁과 외국인 친구들은 보양식도 먹었겠다 서로 힘겨루기 게임을 진행합니다. 바로 손바닥 밀치기 게임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우선 영탁보다 나이도 젊고 체격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영탁은 산전수전 다 겪은 재치있는 청년입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넘어갈 듯 하면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정신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영탁은 카를로스를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스튜디오는 영탁의 승리에 다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영탁의 정신은 무척이나 괴롭고 힘이 들 때에도 잘 버텨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정신력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팬분들은 이런 영탁의 정신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힘들고 괴로운 시절도 많았지만 영탁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서며 이 또한 지나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영탁의 멋진 정신력을 배워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